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마지막 매직 넘버를 지워버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많은 것들, 그중 40-40을 향한 도전은 순위 경쟁을 넘어 모든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기록을 향한 도전,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전진, 오는 팬들이 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아 타이거스와 두산 베어스 두 팀 간의 시즌 최종전입니다. 16차전 1번 타자 3루수 김도영, 2번 타자 유격수 박찬호, 3번 타자 1루수 김선빈, 4번 타자 지명타자 최영우. 오늘 기아 타이거스 선발 투수 에릭 스타우트입니다. 3경기 나와 왔고요. 14와 3분의 1이닝 1승이 있습니다. 3.77의 평균 자책점, 1.19의 WHIP. 1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3루수 허경민, 3번 타자 포수 양의지, 4번 타자 좌회수 김재환, 최승용 선수입니다. 시즌 10경기 16이닝 1홀드가 있습니다. 7.31의 평균 자책. 이렇죠.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은 오늘 리드오프로 출전을 하게 되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2구째를 받아칩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지를 못했습니다.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3루까지 단숨에 김도영이 들어갑니다. 무사 주자 3루가 됐습니다. 자, 볼넷으로 1루까지 박찬호가 걸어나갑니다. 노벌 원스라 2구째를 맞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까지 박찬호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지켜야 될 분명 이유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밀었습니다.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2루 잡았고 타자 주자는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 김도영이 홈을 밟으면서 선취 득점에 기아 타이거스가 성공합니다. 1대0으로 기아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김도영은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참 김도영 선수도 첫 번째 그 타구가 사실 잠실 야구장만 아니면 어느 야구장도 다 넘어갈 수 있는 타구죠. 맞습니다. 네. 시즌 이렇게 되면 135득점 가져갑니다. 시즌 최다 득점 타이를 기록하게 그러네요. 되는 김도영 선수. 강하게 최영우가 돌렸습니다. 1, 2간을 빠져나갑니다. 또다시 3루 주자는 편안하게 홈까지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먼저 기아 타이거즈가 가져갑니다. 2대0입니다. 최영우 선수도 시즌 중반 또 부상으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즌 100타점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 준비하는 모습이 있군요. 네, 이제 기아 팬들은 어쨌든 한국 시리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공을 툭 갖다 맞췄습니다. 1루키를 넘겼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2루까지 도전합니다. 2루까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무사 주자 2루 김재원이 아주 과감한 베이스 러닝을 보여줍니다. 양석환이 타석에 들어서 초구를 잡아 돌렸습니다. 높이 뜹니다. 좌익수가 기다립니다. 소크라테스 브리또가 깊숙한 곳에서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확실히 자투수 공을 또 잘 공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제라드 형의 공백기가 좀 길었고 그 긴 공백기 동안 두산이 좀 사실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오른쪽 펜스 원바운드 때렸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두산 베어스 한 점 만에 빠르게 만회 점을 가져갑니다. 2대1이 됩니다. 번호 주자 2루 타석의 강승호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그 사이 2루 했던 제라드 형은 3루까지 김재호 타이밍이 늦을 수 있는 이유거든요. 툭 갖다 맞췄습니다. 유격수키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승부를 빠르게 원점으로 돌리는 두산 베어스 점수 2대2입니다. 자, 김재호 선수가 뭐 빠른 공에는 조금씩 늦으면서 계속 파울이 나왔는데 피아 타입이 나왔는데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좌중간 펜스 원바운드 때렸습니다. 주자는 3루 돌아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단숨에 두산 베어스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3대2가 됩니다. 투아웃 이후에 김재우의 동점 적시타 그리고 이유찬의 역전 적시타까지 스타우트가 앞선 3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다리 쪽인가요? 아, 뒤쪽 햄스트링 쪽을 만지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아까 제라드 타석대라고 하는데. 아, 그 뭔가 전조가 있었네요. 네. 아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좋아하는 모습인데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와 7푼 1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이것도 2루 가겠는데요. 2루까지 네. 김재환 2루까지 편안하게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 스코어링 포션까지 가는 김재환입니다. 잠실 야구장을 쓰는 이제 30홈런 타자가 된 양석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우동수의 그 이름을 이제 양석환 선수가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31홈런 97타점 원어 주자 1호 풀카운트 양석환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두산 베어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양석환의 1타점 적시타 점수 4대2 두 점 차로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확실히 높은 쪽 코스의 공은 양석환 선수에게는 빠른 공에 조금 약점을 보이고는 있어요. 높은 공을 받아줍니다.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중견수 펜스업까지 이동하면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제라드 중견 플라이. 오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은 2루 땅볼을 기록했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고 런다운에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1루심이 투수 보크를 선언을 했고요. 홈 쪽으로 투구를 하려다가 이제 1루 쪽으로 이제 견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모습을 지금 김기훈 선수가 중심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견제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포우 주자는 2루 풀카운트 강승호입니다. 변화구가 높았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강승호입니다. 최지민 선수는 콜업이 됐죠? 맞습니다. 예. 중견수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1루였던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두산 베어스가 추가합니다. 점수 5대2 이제 석점 차가 됩니다. 자 2회에도 2사 이후에 김재호 선수의 중전 적시타 그만큼 좋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높이 뜹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루 3루 아무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을 두산이 더 가져갑니다. 점수 6대2 이제 넉점 차가 됩니다. 3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넘겼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추격의 솔로 홈런 한 점만에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시즌 25번째 홈런 추격의 솔로 홈런입니다. 52경기 41이닝 2승 3패 11홀드 3세이브 5.27의 평균 자체. 자 이번 타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강하게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양의지 솔로 홈런 달아나는 솔로 홈런 양의지입니다. 7시즌 연속 200루타 역대 16번째 기록을 이번 타석에서 홈런으로 만들어내는 양의지였습니다. 다시 그 홈런을 양의지가 되찾아갔습니다. 네. 역할이죠. 맞습니다. 3루 옆을 빠져나갑니다. 김선빈의 타구 2구째를 잡아당겨서 좌전 안타를 만들어낸 김선빈 원아웃 주자는 1루가 됩니다. 자 감이 좋은 김선빈 선수도 그때도 타선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죠.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일단 선행주자만 먼저 처리가 됩니다. 여유 있게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지금은 좀 급했습니다. 이우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토 낮은 공에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방망이가 따라 나갑니다. 소크라테스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그렇겠죠.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 마무리가 백식 수비의 변화를 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깊숙한 곳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정수빈은 단숨에 2루까지 무사 주자 2루 스코어링 포장까지 가는 정수빈입니다.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공격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잘 안 터졌죠. 많이 네. 안 터졌죠.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전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시 번트. 그러나 또다시 파울.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잡아당겼고 3루 글러브 맞고 빠져나갑니다. 2루에 떠나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박금됩니다. 홈에서 세이. 한 점 더 추가 두산 베어스. 점수 8-3 이제 5점 차입니다. 아 높은 곳 밀어냅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깊숙한 타구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그리고 양의진은 2루까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한 점 더 추가합니다. 두산 베어스 9-3입니다. 홍건희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를 했네요. 초구를 이우성이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펜스를 강하게 때립니다. 2루까지 이우성 단숨에 들어갑니다. 초구에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이우성 무사 주자 2루가 됩니다. 대주자 박정우가 돌아옵니다. 네. 두산은 이제 불펜이 가동이 됐습니다. 2구째 높이 뜹니다. 중견수 달려납니다. 중견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2루 주자는 3루까지 무사 주자 1루와 3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렇게 뭐 세 명이 모이면 보통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홀플레이에 의해서 양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1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다시 1루 1루에서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아웃 카운트 두 개와 점수 한 점을 맞바꿉니다. 점수 9-4입니다. 자 지금은 양석환 선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죠. 점수 9-4 다차점차 최원준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투아웃 이후에 또다시 루상의 주자가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주자 1루 그리고 타석은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까 1실책 1홈런이라 그랬었는데 볼 수가 있었던 맞아요. 김도영의 스윙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거리로 치면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타구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48홈런 49도를 냈더라고요. 엄청납니다. 네. 예. 낮은 공 결국 골라내는 김도영. 이번 타석은 볼넷. 초구마던 이창호 잡아당겼습니다. 3루 잡아서 3루 베이스를 직접 밟았습니다. 이창진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7회 초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 마무리가 됩니다. 박지국 선수입니다. 48경기 43과 3분의 이닝 1승 3패 3홀드 1세인 승택이 타석에 들어서 이범호 감독이 사실은 그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맡게 됐죠. 맞아요. 투수에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 와이로 지금 최원준 선수의 안타가 나온 이후에 네네. 기아 관중석 쪽에서 상당히 큰 함성이 나왔거든요. 네. 안타의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김도영을 한 번 더 본다는 어떤 투아웃 주자 1루 와이로 타석에 김도영이 들어섰습니다. 팬들에게 한 타석이라도 더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풀카운트에서 밀었습니다. 우익수 높이 뜹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김도영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점수 9-4로 두산이 4연승을 이어갑니다. 최승용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호투를 보여주면서 6이닝 30점이죠. 깔끔한 투구를 이어줬고